Hello. Wow. Wow, wow, wow. 벌써 부끄러워요.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h, you're doing your homework. 안녕! 안녕하세요! Hello! Hello, everyone. 자, 시작을 해야 하니까 음악부터 들을게요. 헤이! 예. 우! 헤이.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It is the greatest showman.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헬로 에브리원. 자, 2분이 되면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PA에 있는 작업실을 이제 빌려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씩 시간이 생기면 여기서 작업도 하고, 이제 앨범 작업도 많이 하고, 저희 뭐, 그냥 가끔씩 곡 작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올 때도 많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주황색에다가 되게 편하고,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숙소에서 작업하는데, 가끔씩 이제 스피커 이제 환경이 되게 좋은 데가 필요할 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허락받고 작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시작곡은 The Greatest Showman의 The Greatest Show입니다. 아하, 맞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일본에서 비행기 타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The Greatest Showman 영화를 봤거든요, 비행기에서.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식 영화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뭔가 좋게 시작 노래로 틀어봤습니다. 사실, 네, 저희 이엔이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사는 브이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크리스마스 브이 때 약속한 것처럼, 저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우, 정말 긴장되네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가 잘 챙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Hello. Thank you, thank you. 아하. 혹시 여기서 이제 The Greatest Showman 영화 본 사람 있나요? Is anyone that has seen The Greatest Showman yet? 오, 있네요. 오호. 아하,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여기서 작업하긴 하는데, 작업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음악 얘기랑 아니면 우리 스테이한테 어떤 음악을 만드는 게 좋을지 저도 한번 이제 얘기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우리 스테이가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나요? Is there anything you guys wanna recommend to me? Any songs that you guys are listening to these days? Or 맞아, 이제 벌써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 좋은 노래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Rewrite the Stars. Is that a song? Rewrite the Stars. Oh, oh! 이 노래 좋죠. 바로 틀리겠습니다.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I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s not in the cards. Fate is pulling you miles away and out of reach from me. But you're here in my heart. So who can stop me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ould keep us apart. You'd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So why don't we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젠다야. 정말 Zac Efron이라는 배우가 정말 연기도 너무 잘하고 노래도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 하이스쿨 뮤지컬 때부터도 지켜봤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The Greatest Showman에 있는 이제 주인공 배우가 이제 휴 장면이잖아요. 네, 휴 장면 정말 제가 아이돌 제 롤모델로 세우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고 정말 가끔씩 볼 때 저희 아빠랑 되게 닮은 느낌도 들어서 뭔가 그런 익숙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휴 장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알다 싶으면 Les Miserables 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Les Mis 정말 너무 재밌어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맞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지만 보통은 제가 아마 이 시간대쯤 작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왜냐면 보통 like, I can't sleep very well.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서. 근데 보통 작업을 밤에 할 때 뭔가 좋은 저도 모르게 되게 집중하게 되고 계속 작업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도 가끔씩 꺼서 할 때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낮에 작업할 때도 있어서 그때도 오히려 되게 좋은 작업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트로시카 같은 경우도 되게 바빴을 때 제가 작업을 한 건데 되게 시간 되게 압축돼서 할 수 있을 때마다 이제 했거든요. 이제 낮에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엄청 집중해서 바로바로 다 만들어서 마트로시카도 되게 잘 나왔어요. It's your birthday! Woo! Happy birthday! 21 Pilots! 21 Pilots 좋죠. 21 Pilots very good. 21 Pilots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1 Pilots. Let's see. 21 Pilots. 21 Pilots의 Heathens.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1 Pilots도 약간 21 Pilots 음악의 색깔이 정말 뚜렷한 것 같아서 정말 멋있고 대단한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Heathens 말고 이제 또 다른 음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Stressed Out도 있고 Stressed Out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뭔가 다크한 분위기지만 뭔가 에너지도 가득한 음악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Shawn Mendes! 이 노래 좋은데 전 이 노래 좋아요. 한동안 제가 이 노래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존 멘데스의 Lost in Japan.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쇼 맨데스도 정말 가끔 되게 아쿠스틱한 음악도 하고 반대로 약간 신나는 음악도 하는데 쇼 맨데스 진짜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가끔씩 되게 듣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노래도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약간 힐링되고 그리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Lost in Japan이라는 곡도 리스데이에게 추천합니다. 지금 댓글에서 퀸 노래를 추천했는데요. 그렇죠. 퀸 노래를 잊을 수 없죠. 아직 영화 안 봤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양쪽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쪽 왼쪽, 이쪽 오른쪽. 근데 이제 방금 들었을 때 스테레오 공간이 되게 독특하게 신기하게 쓰여진 것 같더라고요. 방금도 슈우 라는 그런 여기서 슈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어폰을 들으면 되게 리얼하게 들려서 뭔가 지나가는 느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곡 작업할 때도 있고 마투슈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마투슈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투슈카에서도 중간에 팡팡 총 쓰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왼쪽 오른쪽 이렇게 팡팡 하는 소리가 날 건데 혹시 알아보시는 사람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정말 명곡 중 하나이고 정말 레전드들이 만든 곡인 것 같아서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작은 되게 잔잔하고 중간에 또
기타 나오면서 빌드업을 하고 가다가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서 되게 화려하고 심심한 부분이 없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악을 되게 열정 있게 일단 저희 집안이 확실히 되게 음악적인 패밀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노래도 많이 했었고 이제 뮤지컬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동생들도 이제 예를 들어 여동생도 이제 발레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동생 남동생도 이제 우쿨렐레도 치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아마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랑 되게 닮았고 아무튼 집안이 되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이제 패밀리인 것 같은데 그의 이유는 확실히 엄마가 이제 저희 차 타면서 항상 좋은 음악을 틀어주시거든요. 얘도 엄마가 이제 옛날 약간 힙합송들? 예를 들어 비틀즈 노래들 아니면 옛날에 마이클 잭슨 노래들 이제 되게 많이 틀어서 되게 따라 부르면서 엄마랑 같이 부르면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들더라고요. 아,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잠시만요. 아! 에어서플라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되게 옛날 곡들인데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추천하고 싶고 너무 좋은 곡들밖에 없는데 뭐 틀리지? 일단 이거부터 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오! 유달라스의 스파이트? 오! 에스파이 좋아요, 맞아요. 아는 분들 있구나! 대박. 좋아하는 분들 있구나. 몰랐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어요. 저랑 이제 저희 가족만. 방금 들은 곡은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라는 좀 긴 영어 제목인데, 네, 좋은 곡입니다. Hello everyone. 네, 에어스파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서 Ed Sheeran 노래 틀어주세요. 저는 댓글이 있어서 Ed Sheeran 노래 좋지. 어떤 노래 들을까요? Ed Sheeran song. Recommend anything. Let's go. Ed Sheeran. Let's go. Um, 이제 없어요? Come on. Ed Sheeran 노래. Tenor of Sea 좋아요. Beautiful song.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 d Sheeran. Tenor of Sea.
어.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Oh my gosh. This is like my go-to song when I feel really relaxed and just want to rest. 이 노래 진짜 좋아요. You look so wonderful in your dress. I love your hair like that. The way it falls on the side of your neck, down your shoulders and back. We are surrounded by all of these lies and people that talk too much. You got the kind of look in your eyes as if no one knows anything but us. Should this be the last thing I see? I want you to know it's enough for me. Cause all that you are is all that I'll ever need.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Stay.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Stay가 올려준 글인데 나중에 커버할 생각 없냐? 커버 해보고 싶죠?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커버를 하게 되면 혹시 추천하는 곡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If I end up doing a cover, is there any song that you guys want to recommend for me? Hello. So in love. So in love. Day 6. 좋죠. Day 6 선배님들 노래 커버하는 것도 좋죠. 애니 송! 마! 오케이 애니 송?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번 고민해서 골라서 커버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5SOS 5SOS? 5 Seconds of Summer 호주 밴드죠? 그쵸? 오, 제가 좋아하는 5 Seconds of Summer 있어요. 옛날 노래는 아닌데 유명한 곡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와우. Do you guys know this song? 하하하 Okay, a lot of people know this song. 노래 좋아요. 맞아요, 이 노래 좋아요. 하하. 와, 벌써 25. 네? 와, 25분이 지났어요. One Direction. 원 디렉션 노래 좋지. 원 디렉션 노래 틀까요? One Direction. 와우. One Direction도 옛날 노래들 많은데. Oh my gosh. 정말 많다.
이거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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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es,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들었습니다. 지금 Oh! District 9, okay. District 9을 한번 들어볼게요. You guys ready? What, what, hot soul? 네, District 9이었습니다. 오케이, we'll take one more song and I'll wrap things up. 한 번 더 노래를 듣고 Khalid! Khalid 노래 좋죠. Khalid? I'm sorry if I pronounced his name wrong. I'm very, very sorry, but you have beautiful music. What are you doing? Khalid 좋은 노래 되게 많아요. There is Location, yes. There is OTW, which stands for On The Way, I think, yes. And there is Young, Dumb and Broke. Mm-hmm. 좋은 노래 되게 많아요.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By Kh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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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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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with location. 이 노래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오. 샌드미. Your location, let's focus on communicating Cause I just need the time and place to come through Send me your location, let's rock the vibrations I don't need nothing else but you This is a great song At times I wonder why I fool with you But this is new to me, this is new to you initially Take advantage, don't leave my heart damaged I understand that things go a little bit better when you plan it So won't you send me your location I know that Khalid is a very young artist And I guess compared to his age 정말 좋은 음악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Do a cover? Yes, I shall do a cover. State를 위해서 커버를 꼭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but one day I will do a cover. One day. 해피 버스데이! 정말 생일이 빠르구나. 1월 2일. 2nd of January. Happy birthday. Enjoy 2019. You're amazing! No, you're amazing! Please rest. I am having a lot of rest. It's okay. I do have a lot of rest. So, no need to worry. Mixtape number 2. Mixtape number 2가 그림자도 빛이 있어요, 존재죠? It's a good song. Thank you for listening. Where am I? I am at JYP's, one of JYP's studios where you can, you know, work.
지금 제 바탕 화면을 보면은 이제 아예 제 컴퓨터랑 이제 그런 걸 이제 설치해 놨거든요. 이제 숙소에 있을 때는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이제 여기 빌릴 수 있을 때 이제 제 컴퓨터 연결해서 이제 작업하는데 제 바탕 화면을 보시면 if you see my desktop there are a lot of files and a lot of songs.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텐데 이미 나온 곡들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곡들도 있고 나올 수 있을 곡들도 있고 우리 있어요. There are songs and I'm not gonna tell you what it is. 후드티가 좋아요? 맨투맨이 좋아요? 전 둘 다 좋습니다. I love hoodies and I love sweaters as well. I am Groot. Yes, I am Groot. We love you. I love you guys to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진짜. 2018 was so great.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2019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스테이랑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좋은 것 같아서 2019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창빈이랑 같이 만든 곡이 있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틀어드릴까요?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이제 잠깐 틀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창빈아 미안해 잠깐 들었어. 한 번 드릴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마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테이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믿고 특별한 피처링도 있어서 기대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너무 많아서 지금 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 틀면 안 돼요. 다 틀면 안 돼서. 오케이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11시 13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인사하려 하는데 여러분도 푹 쉬고 요새 또 되게 추워가지고 꼭 따뜻하게 입고 몸살 걸리면 아니까 몸살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먹는 것도 잘 먹어야 안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 건강이 좋아야 저희 건강도 좋으니까 항상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 잘 챙기세요. Please play Boy Story Song. Okay. Okay, 마지막이다. Boy Story 우리 Boy Story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 보이 스토리! 진짜 보이 스토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How old are you?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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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오! Yeah. 와, 진짜 애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진짜 같이 지냈을 때도 너무 착하고 아 진짜 우리 슈현이도 너무 귀여워서 아 진짜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꼭 봐야겠어요. Okay, I'm gonna wrap things up. 이제 곧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Who's that behind you? There's no one behind me. It's me. 자, I'm going to go. Everyone should take a rest too. 저는 좀 더 작업하고 가볼까 생각하고 오늘 아니면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가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 꼭 들어주세요. Bye everyone. Rest well. Bye bye. Bye bye. You made me happy. You guys make me happy too. 갈게요. Bye bye baby girls. Bye bye.